여기가 삽교호 아마 유원지 주차장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잘안 보이네요. 블박차가 후진할 겁니다. 후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후진합니다. 후진하는데 또 움직이죠? 잘안 보이지만 움직이죠? 뭐 같아요?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죠? 사람. 네. 두 명.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자, 저기 차에 타려고 그래요. 근데 블박차는 후진하면서 못 보고 후진할 겁니다. 자, 슬슬슬슬 후진해요. 후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후진해서, 아이고, 콩 박았어요. 어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붙였네? 네. 다시 한번 보면요. 블박차 후진하면서 저 차를 붙였고, 사람은 붙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그, 요 조수석에서 타려던 분이, 뭐야? 이렇게 보고, 이 운전석 쪽에 계시던 분이 바로 내렸어요. 둘다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블박차네, 이게 후진한 차. 후진한 차 여기. 그리고 상대 차는 여기. 이렇게. 예. 또 하나. 요거.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나? 정면으로 옆인데? 부딪히지 아니, 근데 뒤로 않았나? 갔다니까, 뒤로. 후진. 그러니까. 나 후진하면서 저 차의 뒤 모서리 여기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 여성분이 차에 타려고 그러고 난 후진하는 거예요. 자, 저 차가, 자, 저 차에, 지금 여기가 앞이야, 여기 앞. 이쪽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차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예. 그래갖고 여기 타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 차문 열리고, 여기서 나는 후진하면서 모서리를 콩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야외 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뒤에 있던 차를 못 보고 콩 했어요.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물 접수는 해드렸는데요. 요 조수석 문을 열고 있던 여성분이 다음날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대인 접수해 달라. 즉 치료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인 접수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랬대요. 놀랬기 때문에 대인 접수해줘야 된다. 아니, 사고가 큰 것도 아니고, 아까 그거 톡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가 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치료가 필요할까? 아, 이건 대인 접수해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2번. 시작. 여러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봐가 98%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2%가 예. 있네요. 2%는 해줘야 된다. 저 정도로 과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을까요? 네. 사고 난지 4일 지났어요, 오늘이요. 4일 지났는데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지? 뭐야? 여기서? 자, 저차 탈라 그래요? 탈라 그쵸. 그러다가? 자, 그쵸. 그치, 누가 봐도 그러면. 뭐야인데. 뭐야? 그죠? 놀란 거 갖고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와, 놀란 거는 뭐 하면 낫는다? 놀란 거는 뭐 하면 낫는다? 글쎄요. 밥 먹으면 나아. 그죠? 아니, 애기들 막, 너무 다치고 그러잖아. 그러면, 밥 먹으면 낫잖아. 왜 나요? 왜? 네, 시간이 휴식이 지났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놀랬던 게, 네, 그 치료 안 받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때 너는, 깜짝이야. 시간이 지나면은, 네, 잊혀집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것만으로 과연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예, 저거 갖고서 진단서가 나올 것인지,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요, 옆에서 콩 쏘면, 저는요, 벌레만 예.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전혀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이제 생각으로 볼 때는 좀, 그쵸. 네, 좀 지켜보세요. 네, 실제로 치료 받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네. 4일이 지나도록 괜찮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 다음날 또! 생각만 할 때마다, 어머! 어머! 그 시간만 되면, 어머!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런 게 있어요. 놀란 것만 갖고서는, 진짜 이게, PTSD라고 그러죠? Post Traumatic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것은 진짜 끔찍한 걸 봐야 돼요. 내 바로 옆에서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걸 봤다든가, 내 그냥 뭐 피투성 된 거 봤다든가, 그러면 그냥 오래 가요. 그런 건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게 그 포스트, 나중에 트라우마틱, 예, 트라우마로 인한,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디스오더,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고 막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은 이 정도 갖고서 인정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